우리 나래 씨가 남자한테 심쿵할 때가 단둘이 있으면 갑자기 나래야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약간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벽에 꽝꽝 그 카베동이라고 있잖아요. 그죠 일본에서. 자 그러면 우리 나래 씨가 좋아하는 이 벽치기 일명 카베동 로운 씨부터 합시다. 우리 프린스의 자랑거리. 아 근데 로운 씨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네. 이게 안 맞을 텐데. 벽이 없기 때문에 나래 씨가 여기 눕고 위에서 이렇게 손을 꽝 하는 걸로. 안돼. 어머 세상에나. 어머 형. 아 키 차이가 근데 되게. 듣고 싶은 대사 상황.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약간 이제 가려고. 야 로운아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.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. 나 갈게 연락하지 마 하면 잡아서 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왜 이래 왜 이래 벽에 꽝 하고. 아니 보통 이런 거는 여자분이 시나리오로 짜진 않으시는데 보통 남자가 짜는데. 아니 열심히 해야 돼요. 예. 나래의 후회 큐. 누나 아 됐어. 야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. 나 부담스러워. 연락하지 마 누나. 아 왜 이래 이런. 누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, 왜 이러는 거야? 아 왜 이러는 자기... 거야? 아 왜 자기...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. 오우야 오우야 얼굴 진짜 빨개졌어. 아 대박이야. 어 근데 제가 시력이 안 좋네. 잘못 본 거죠? 나래 씨가 이렇게 뒤로 간 거 같은데 아니죠? 왜 이러는 거야? 자기 자 왜 이러는 거야? 자기 자. 자 다음 우리 은우. 와 파이팅.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까? 아니면 다른 상황입니까? 아 좀 다른 상황. 어 많이 눈치 많이 하셨네. 어, 나 쌩얼인데 그러면? 어, 그럼 누나는 민낯도 예뻐 그러면 누나는 민낯도 예뻐 그러면 어우 그런 얘기 하지 마. 잡으면 이때 손 잡혀가지고 가는 거. 자, 레디 액션. 어 누나. 어 왜 왜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. 보고 싶어서 그랬지. 어 완전 쌩얼인데. 누나 민낯도 예뻐. 어우 야 하지 마. 어 누나. 어 누나. 누나 누나도 예뻐 누나는 누나도 예뻐 누나는 뭐야.